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는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그들은 온종일 나의 말을 책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에만 골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올해 나이 83살로 한국 대중가요의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가수 임희자 씨가 부른 여자의 일생 가사입니다. 2002년 국내 가수로는 처음으로 남북한에 동시 생중계한 평양특별공연도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는 일생 동안 세 번 운다고 말합니다. 태어나면서 울고 자식이 결혼해서 내 곁을 떠나가 독립할 때 울고 여성성 폐경기가 끝날 때 웁니다. 한국 여성들은 눈물이 많습니다. 눈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한이 많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남자도 웁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유교 사상 때문에 남자는 딱 세 번만 울어야 한다고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태어날 때,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나라가 망할 때만 남자는 울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눈물을 보이면 허약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울지 않으면 강한 남자요, 울면 쓸모없는 약한 남자라고 잘못 생각했던 겁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7년 일찍 세상을 떠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마도 울지 못하는 것이 쌓여 병이 되어 여자보다 일찍 죽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은 어머니의 눈물 농도의 10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눈물은 피눈물이라고도 읽었습니다. 아픔을 눈물로 쏟아대지 못하니 몸속에 소금이 쌓여 간경화도 오고 스트레스가 쌓여 우라병이 생기면서 일찍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죠. 시인 이채님의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시의 일부분입니다.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여자가 한이 많음에도 장수하고 강인한 것은 눈물을 흘리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눈물 많은 여인들이 눈물 없는 남자들을 이겨냈던 기록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눈물의 맛은 어떠하던가요? 눈물은 98.5%가 수분물이고 아주 작은 염분, 소금 등의 단백질과 식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맛은 짭니다. 눈물은 종류에 따라 농도가 달라서 기쁨이나 슬픔의 눈물은 비슷하지만 분노의 눈물은 더 짜다고 하더군요. 분노는 교감신경이 흥분되면서 소금 성분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 어떠하던가요?
살다 보면 울고 싶은 때가 일생에 세 번이 아니라 하루에도 세 번, 평생 골백 번도 더 되지 않던가요? 하나님께서 왜 눈물을 주셨을까요? 눈물은 울라고 주신 겁니다. 울라고 주신 눈물을 남자라는 이유로 아버지라는 체면 때문에 울지 않는다면 병이 됩니다. 슬플 때 울지 않으면 몸이 대신 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 교우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울고 싶을 때 속 시원하게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아릴 수 없는 부담, 혼자 지닌 채 고독한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눈물로 보냅니다. 남자의 일생.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닌가요? 태어날 때 울고 죽을 때도 웁니다. 태어날 때는 내가 울고 사람들은 웃지만 죽을 때는 나는 담담한데 사람들이 웁니다. 살고 죽는 것은 나 때문에 누군가 웃고 나 때문에 누군가는 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나 때문에 웃은 사람이 많던가요? 아니면 나 때문에 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시편 56편을 보면 다윗이 울고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은 모두 150편인데 이 시편을 쓴 사람의 이름이 표시된 것이 100개가 됩니다. 그중 다윗이 무려 73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나머지는 아삽, 고라자손, 솔로몬, 모세 등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들은 대부분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원하는 눈물의 시편들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시편은 눈물이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시들이 많습니다. 오늘 8절에도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시편 56편의 표제에 보면 다윗의 눈물을 알 수 있습니다. 세 개의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그리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첫 번째 이 다윗의 믹담은 황금이라는 뜻도 있고 돌에 새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값진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만큼 마음의 세계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먼 상수리 나무의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죽이려는 사울왕 때문에 도망다니는 다윗의 처지가 비둘기처럼 철학하고 고독했다는 것을 묘사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를 배경으로 합니다. 시편 34편도 같은 배경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17살 때 자신이 무찔렀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고향 가드라는 곳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가드 왕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보고 저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까? 뛰어난 장수로 우리 골리앗도 무찌른 우리의 원수입니다 라고 왕에게 알립니다. 순간 다윗은 잘못 도망갔구나 생각하고 꾀를 내서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합니다. 성의 문짝 대문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자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다행히 가드 왕도 내가 미친 사람을 왜 왕궁으로 들어오게 하겠느냐 라면서 화를 냈고 다윗은 그렇게 위기를 모면합니다. 시편 56편의 배경은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에 잡혀 있었던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했는데 하필이면 원수의 땅에 블레셋에 온 겁니다. 어제의 작군이었던 블레셋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게 되는 기막힌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살겠다고 도망쳐 온 곳인데 하필이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울의 두려움에 피해 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가드 왕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은 비록 목숨은 건질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충격은 너무나 커서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비굴하게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옳은가? 아마도 답답했을 겁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자신의 형편이 기가 막혔을 겁니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원수에게 기어들어간 자신이 처량하기도 했을 겁니다. 생각하면 서럽고 외롭고 마음 찢어져서 눈물이 앞을 가렸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지금 이 순간만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악연을 만났고 고생을 많이 했던 경험과 함께 평생 우정을 나눌 줄 알았던 형제 같은 요나단 왕자는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자신이 취했던 아내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은 죽습니다. 큰아들 압논은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요. 아들 압살롬 왕자가 반역을 일으켜 다윗은 맨발로 도망 나와야만 했습니다. 후궁들은 백성들 앞에서 아들에게 겁탄을 당하고 첫 부인 미갈과는 평생을 원수로 삽니다. 다윗의 인생은 일처럼 고난이고 시련이고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73개의 시편들은 대부분 눈물이요 탄식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눈물의 사람 다윗은 많이 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물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식을 보내고 울 때도, 사울 때문에 도망가면서 울 때도, 블레셋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울 때에도, 심지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도망가면서 수치스러운 눈물을 흘릴 때도 사람들을 향해서 울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8절에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기서의 병은 가죽으로 만든 용기나 가죽 부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두십시오. 8절 앞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사오니, 표준역 성경에서는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했습니다. 이곳저곳으로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방황하는 인생이라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 울었던 겁니다. 닥친 고난이 커서 힘에 겨우 울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아달라고, 내 눈물을 기억해달라고 탄원합니다.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8절을 해석합니다. 주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던 숱한 밤을, 내 모든 눈물이 주님의 장부에, 내 모든 아픔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눈물을 병에 담아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물 장부에 기록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왜 울었고 누구 때문에 울었으며 얼마나 오래 많이 아프게 울었는지 그것을 일일이 주님의 책에 기록해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흘린 눈물이 낭비되지 않고 눈물의 값을 찾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시편 55편 17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며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다윗은 울음을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울음이 다윗을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증오와 원한의 눈물이 많았다면 다윗은 악하고 독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프고 답답하고 어렵고 두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기막힌 상황과 환경에서 울고 싶을 때 필요하면 사람 앞에서도 울어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믿음 없음을 위해서만 운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통곡의 눈물을 울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씀은 없어도 우셨다는 사건은 몇 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울어야 하는지 다윗에게서 배우는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칫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들이, 원수들이 다윗을 온종일 공격했습니다. 1, 2절의 반복에서 종일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윗을 짓밟는 자들은 한순간도 다윗을 가만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다윗은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눈물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눈물 나는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의지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3절입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주님 두렵지 않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100번 외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생존 수영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만약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팔다리를 아무리 움직인다 해도 물가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허우적거려 힘이 빠져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존 수영은 가만히 누워서 구조대가 와서 구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두렵고 큰 문제를 만나 위기가 몰려올 때는 그 두려운 문제로부터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겨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크고 작은 두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심거리 없이 세상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근심거리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붙잡혀 큰 화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맡겼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짓밟고 종일 거칠게 공격에 올 때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4절 그리고 10절과 11절에도 의지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10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11절에서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눈물 나는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 원수들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알고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또 다윗이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였는지 설명합니다. 4절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이 구절에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한다는 다윗입니다. 10절에서는 말씀을 찬양한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말뿐인 빈말인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해답이며 길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같은 의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같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세상에 그 어떤 세력도 다윗을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고난과 어려움의 눈물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두고 기억하십니다. 나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고 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다윗이 한 가지 확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헤아려 주신다면 원수들이 물러갈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은 잠잠히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아신다면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 때문에 눈물 나는 나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뒤로 물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